인증을 구제하게 한 제도에서 첫 번째 동시 사망의 추정이 나옵니다. 넘겨보시면 30조가 나오죠.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됩니다. 갑과 을이 부부인데 갑을 사이에 A가 있고 갑에게 병이라는 부모가 있는데 갑과 A가 가슴 아프게도 함께 비행기를 타러 가다가 추락을 해서 사망을 했어요. 그럼 물리적으로는 0.0001초라도 차이가 있을 텐데 그것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때는 갑과 을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뭐 하냐면 추정을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갑과 A는 하나, 둘, 셋, 짠 하고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갑이 죽을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을과 병이 갑의 재산을 공동으로 뭐 받아요? 상속을 받는다. 이런 취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과 A는 동시에 사망한 것 추정을 하기 때문에 갑이 죽을 당시에는 뭐가 없었다는 거죠? 자식이 없었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 및 직계 존속에서 부모가 상속을 받고 을과 병이 동시에 사망 아 을과 병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 추정이죠. 그다음에 3번 인저 사망인데 요거는 뭐 이게 더 일반적입니다.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근데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관계 등록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인정 사망이라고 하고요. 효과는 사망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는 간주가 아니라 뭐죠? 사망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아마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 때그 시신 발견 못하신 분들 있었잖아요. 그분들은 다 뭐가 됐겠을까요? 인정 사망 처리가 됐겠죠. 그래서 아마 사망한 것 추정되는 효과가 주어졌을 겁니다. 기본 확인 문제입니다. 부재와 실종이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쟁으로 인한 특별 실종 기간은 3년이다. X 1년이죠. 2번 법원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물론 지급할 수가 있겠죠. 3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인 그 부재자의 사망 확인이 되면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관리인으로서 권한이 소멸된다. X입니다. 사망이 확인되더라도 취소가 돼야 비로소 임무가 종료되게 됩니다. 4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인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었다면 그 처분행위는 추인한 고소된다. O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가 없으면 무효지만 사후에 추인의 형태로서 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이 맞는 점이죠. 5번 실종 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 존속은 부모님이겠죠. 선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상속인으로서 실종 선고 지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이해 관계에 대한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상속권이 있어야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다라는 말은 이 직계 존속 부모에게 뭐가 없다는 얘기죠? 상속권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때는 취소든 실종 선고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4번이죠. 자, 이제 우측에 이제 법인입니다. 법인 일반론 해가지고 법인의 분류가 나오는데, 일단 법인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사단 법인과 재단 법인으로 나뉘죠. 사단이라는 말은 사람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사단 법인이 뭐냐면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 사단법인이고요. 재단이라는 말은 재산의 집합이라는 얘기죠. 사단법인이란 사람의 집합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 사단법인이고요.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 재단법인이고요. 일단 사단법인 다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뉘고요. 재단법인은 논리적으로 비영리법인만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나누는 기준은 수익사업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요. 수익이 발생했을 때 구성원들이 그 수익금을 찾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입니다. 만약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 구성원들이 그 수익금을 찾아갈 수 있으면 그게 뭐가 돼요? 영리법인이고요. 수익금을 찾아갈 수 없으면 뭐죠?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러면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성원이 없으니까 그 법인이 벌은 수익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뭐할수 없어요? 찾아갈 수가 없고요. 따라서 항상 뭐가 되는 거죠? 비영리 법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단법인 중 영리 법인은 우리가 회사라고 하고요. 그것은 상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고요. 우리 민법은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만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 중에 비영리법인과 재단법인에 대해서 뭐가 민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다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2번 사단과 조합의 구분은 좀 이따 볼 겁니다. 좀 이따 볼 거고 넘겨보시면 법인 본질에 가지고 뭐 쓸데없는 게 나오는데 읽어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법인 의제설, 법인 부인론, 법인 실전 이렇게 나오고 학설에 따른 구체 차이점까지 넣어놨는데 의미 없습니다. 학설은. 일단 결론은 우리 민법은 법인 실제설 입장에서 취하고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측에 3번을 보시면 법인이 설립되는 과정에 나오는데 1번 해가지고 정관을 작성하는 등의 설립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민법상 조합으로서 조합원의 각자 책임을 지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발기인 조합이라고 하고요. 좀 이따가 개념 설명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정관 작성 등의 설립 행위가 있었다면 그때는 설립 중인 법인인데 법적 성격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고요. 좀 이따가 설명 드릴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의미가 없고 4번도 의미가 없습니다. 법인격 부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법인도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A라는 법인이 K라는 은행으로부터 뭘 받았냐면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으면 누가 대출을 받은 거냐면 법인이 대출을 받은 거죠. 따라서 갑이라는 이사, 창업자는 원칙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어떤 일이 발생할 수가 있냐면 법인 이름으로 이빠이 대출을 받고 자기는 뭐죠? 하나도 책임 안 지는 맹점을 이용해가지고 재산을 빼돌리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법인 형해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형해라는 말은 뼈만 남긴다 이런 얘기예요. 법인의 실질은 다 없애버리고 뼈만 남기는 걸 우리가 법인 형해론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함으로써 그 배우자 뒤에 숨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의 제도를 악용을 해서 법인은 그냥 뼈만 있고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뒤에 있는 사람이 숨어 있는 사람이 다 이익을 챙기는 경우를 우리가 법인 형해론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함으로써 뒤에 숨어 있는 사람에게 뭘 묻게 돼요? 책임을 묻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법인 제도를 악용하면 뒤에 숨어 있는 사람에게 뭘 묻습니까? 책임을 묻는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항 해가지고 법인에 설립해가지고 1. 특허주의라고 나와 있죠. 이건 뭐냐면 법인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따로 제정돼야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독립된 법인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특허주의라고 하고, 그래서 한국은행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라는 것은 국가라는 법인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이거든요. 근데 한국은행은 독립된 법인이라는 말은 국가와 별개의 법인이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한국은행 직원은 뭐가 아니죠? 공무원이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한국은행 자본금은 빵원이거든요. 한국은행 자본금이 빵원입니다. 왜 빵원이냐면 필요하면 돈 찍어내면 되죠. 그 전에 그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자본금이 법률적으로 빵원이에요. 자본금이 빵원이고 필요하면 뭐예요? 돈 찍어내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화폐 자체가 한국은행에 뭐예요? 채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돈이라는 게참 미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금 빵원인 한국이라는 은행이라는 법인에서 뭐죠? 종이 쪼가리를 만든 건데 그게 뭐죠? 화폐로 뭐죠? 유통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또 비트코인도 말 많잖아요, 그죠? 비트코인도 지금 그 비트코인 같은 거, 그 블랙체인이요? 그 비파라는 사람들 보면 이거 아무런 실체가 없는 건데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었는데 원래 화폐 자체가 뭐가 없는 거죠? 실체가 없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런 블랙체인 같은 것들은 이런 국가의 발권력에 대한 반발이죠. 그러니까 국가만 화폐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화폐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나온 건데. 그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8천만 원짜리 햄버거 이게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8천만 원짜리 햄버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한 3년 전만 해도 이 비트코인이 한 1달러 정도 했어요. 하나에. 그러니까 1,000원 정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비트코인이 3개가 있었는데 뭐 있어봤자 쓸모가 없어가지고 인터넷에 조여보니까 햄버거를 주문해서 사 먹을 수가 있더래요. 그래서 3비트코인으로 햄버거를 사 먹었대요. 근데 그게 지금 얼마죠? 대충 뭐 8천만 원짜리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3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8천만 원 주고 햄버거를 사 먹었다더라. 뭐 이렇게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그죠? 비트코인 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비트코인 안 하는데 가장 가슴 아픈 분들이 누구죠? 뭐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3년 전, 4년 전 쌀때기죠. 쌀때 그거 가지고 영화 보고 그죠? 그거 가지고 햄버거 사 먹고 그거 가지고 뭐 이마트에서 뭐 주문해가지고 뭐사 먹고 이런 사람들 진짜 진짜 열받을 것 같아요. 그죠? 그때 당시 얘기죠. 근데 아 요새 뭐죠? 2,200이요? 2,300? 아무튼 참 세상 일을 알지를 못해. 아우 그 3년 전에 왜안 했나 몰라 저는. 저그 EBS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한 4년쯤 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비트코인이 뭐고 뭐 일본인 사람 나 일본이 만든 거라며.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나와서 인터뷰하고 근데 지는 뭐 나는 아니다라고 막 부정하고 뭐그한번 돌아가셨어요. 막 그러고 쫓쫓나오길래 저는 그때 보면서 미친놈들 지랄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혹해서 그때 샀으면 아우 떼부자 됐을 텐데. 근데 그걸 왜 보면서 미친놈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화폐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의미, 뭐랄까, 실체가 없는 건 맞죠. 한국은행도 뭐 자본금이 빵원입니다. 그다음에 허가주의라는 것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허가를 얻어야 되는 게 뭐죠? 허가주의고. 3번, 인가주의는 인가를 얻어야 되는 게 뭐죠? 인가주의입니다. 차이점 뭐냐면 법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더라도 행정관청이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자유재량이 보장되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허가라고 하고요. 행정관청에 아무런 자유재량이 없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걸 우리가 인가라고 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학교를 설립하는 건 허가주의고요. 학원을 설립하는 것은 인가주의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학원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법적 요건을 구비해서 교육청에 가가지고 신청을 하면, 법적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교육지원청에서 뭐죠? 못 해주겠다라고 거부할 수는 없고요. 바로 해줘야 돼요.
학원은 뭐예요? 인가주인 거죠. 근데 제가 학교를 설립하려고 해요. 그때는 아무리 법적 요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 가지고 당신에게는 못 내주겠습니다라고 뭐할수 있는 거죠?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 설립은 뭐가 돼요? 허가주의가 되고요. 우리가 공부하려고는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은 다 뭐죠? 허가주의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비영리법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학교가 떠오르지 않나요? 그죠? 학교, 우리가 보통 무슨 학원 그러잖아요. 법인, 재단법인이고요. 다 뭐죠? 학교고. 학교는 뭐죠? 허가주의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준칙주의는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법적 요건만 구비하면 허가나 인가 없이도 법인으로서 활동할 수가 있는 경우가 뭐죠? 준칙주의고요. 우리가 영리법인은 다 뭐죠? 준칙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주무관청에 허가나 인가 받을 필요 없어요. 법적 요건을 갖춰서 법원에다가 뭐 하면요? 설립 등기만 하면 바로 뭐죠? 법인으로서 활동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영리법인은 뭘 취하고 있기 때문에 준칙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은행과 같이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법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뭐죠? 특허주의.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은 뭐죠? 허가주의고, 그 다음에 영리법인은 뭐죠? 준칙주의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비영리법인은 다 뭐죠? 허가주의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요건이 나오는데 1번 비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영리라는 말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구성원들이 가져갈 수 없다는 말에 불과한 것이지 수익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수익 사업을 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 수익을 구성원이 뭐 하지 못합니까? 가져가지 못한다는 말에 불과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32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 뭘 취하고 있습니까?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뭘 받아야 됩니까?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2번 설립행위를 할것 해가지고 설립행위라는 것은 결국 정관 작성이고 또 재단법인의 경우는 재산의 출원과 정관을 작성하는 것이 설립행위인데 40조에 가지고 사단법인의 정관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좀 외우시면 좋은데 1. 목적 2. 명칭 4. 3. 사무소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인면에 관한 규정입니다. 요총 다섯 가지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공통된 정관 기재사항입니다. 6. 사원 자격 득실에 관한 규정과 7.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때그 시기 또는 사유는 뭐죠? 사단법인에만 기재되는 사항이고요. 재단법인은 정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밑에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일단 6이 잘 나오겠죠.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사원이 존재하지 않고요. 따라서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 빠져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 설립행위는 뭘 만드는 거죠? 정관을 작성하는 것인데 이러한 정관 작성에 대해서 합동행위서열과 계약서열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그냥 시험에서는 그냥 합동행위로 본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이 뭐죠?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다 이런 말이 나오죠? 8에도 나오고
계약에 있어서 계약할 때 약관은 계약의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이에 반해서 법인의 정관은 계약이 아니라 뭐로 이해하냐면 자치 법규로 이해를 합니다. 여기 이제 바꿔서 가끔 나와요. 그죠? 약관은 자치 법규다 그러면 뭐예요? X. 정관은 계약의 내용이다 그러면 뭐죠? X고요. 차이점 뭐냐면 약관은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승낙이 필요하지만 정관은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자추법규이기 때문에 승낙이 없더라도 구속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승낙이 필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제가 반대하더라도 제가 싫어도 저에게 뭐가 있는 거죠? 구속력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관을 자치법규로 본다는 말은 정관이 작성이 됐다면 나중에 새로운 구성원이 되는 사람은 뭐 하지 않았더라도 승낙하지 않았더라도 그 구성원에게 당연히 정관의 효과 기속이 된다는 얘기고요. 약관은 계약의 내용이라는 말은 약관이 구속력이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승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같은 거뭐할때 보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약관이 나오고 약관에다가 뭐죠? 동의함이라고 클릭하라고 꼬시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약관은 자치복규가 아니라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죠? 승낙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발생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행위에서 의해 가지고 재산의 출원과 뭐죠? 정관 작성인데 43조가 나오고요. 우측에 보시면 비영리재단법인 설립행위 성질해 가지고 1 해가지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험을 잘 나는 부분인데. 일단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일단 뭐로 이해하냐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민법 186조입니다. 우리 민법 186조에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면 법률행위로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때 대본 수업 들으셨을 때는 기억이 나실 텐데 법률행위는 두 가지가 있죠. 계약과 단독행위죠. 그러면 186조에 따르면 계약이나 단독행위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뭐죠? 단독행위니까 186조에 따르면 등기를 해야 재단법인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보려고 하는데 48조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측에 48조를 보시면 1항입니다. 우측 하단이죠.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원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는데 법인은 언제 성립되냐면 설립 등기라면 법인이 성립됩니다. 다시 말하면 출원재산은 언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됩니까? 설립 등기란 때 법인이 성립한 때 법인의 재산이 되고요. 2항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원 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보는데 유언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죠? 유언자가 돌아가시면 효력이 발생하죠. 다시 말하면 사망하는 순간 법인에게 뭐가 넘어갑니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럼 적어보자고요. 48조에 따른다면 생전 행위로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법인에 대한 설립 등기가 내려지면 바로 법인은 뭐 알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인 앞으로 뭘 안 해야 돼요? 이전 등기를 안 해도 법인은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후회의 유언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의 발생 시, 다시 말하면 사망하는 순간 법인이 뭐하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그 말은 법인으로 뭘 안 해도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인이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48조와 186조가 뭐하게 되냐면 모순돼 있어요. 왜냐하면 단독행위도 법률행위니까 186조 뭐라고요?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해놨고요. 48조에 따른다면 등기 안 해도 재단법인은 뭐 할 수 있어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내용이 뭐가 되었냐면 모순돼 있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만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출연해가지고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A라는 재단법인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에 대해서는 48조에 따라서 갑에서 A로 이전 등기를 안 해도 재단법은 일단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생전행이면 설립 등기하는 순간 토지의 소유권은 갑에서 A로 뭐죠? 넘어오고요. 유언으로 했다면 갑이 돌아가시는 순간 A에서 갑으로 아니 왜 이거 K토지라고 K토지가 갑에서 A로 뭐죠? 소유권이 어떻게 해요? 넘어오게 된다는 얘기죠. 일단 뭘 안 해도요? 이전 등기를 안 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갑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요. 요거를 을에게 팔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A재단법인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을에게 뭐 할 수 없냐면 대항할 수가 없다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재단법인은 이전 등기를 못 받았더라도 일단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일단은 취득합니다. 다만 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병과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기 앞으로 뭐 할 것이 등기할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등기하지 못한다면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의사주의하고 비슷합니다. 아무튼 등기 없이 재산법인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단에 보신 문제의 소재가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다수설, 소수설 나와 있지만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되죠? 판례 입장에서 대내 대외관계 분리설이라고 하는데 일단 내부적으로는 등기 없이도 재단법인은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는다. 다만 재단법인이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이거죠. 3번 주무관측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영리 법인은 뭐죠? 허가주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4번 설립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으로서의 법인기업을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냐면 설립 등기라는 순간 법인으로서의 권리 능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작년도 문제가 있죠. 풀어볼게요.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의해 양도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뒤에 나올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민법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양도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 부동산의 생전 처분후 재단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의 성립 외에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있어야 법인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다시 말하면 등기 없이 일단 소유권을 갖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니까 법인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이전 등기가 필요합니다. 3번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자가 출연 재산의 소유 명의만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은 자신에게 유부하는 부관을 붙여서 이를 기본 재산으로 출연하는 것도 가능하다. X입니다. 세술이 나와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이거죠. 재단법인 개념입니다.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게 뭐죠? 재단법인입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이 설립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재산이 있어야죠. 만약에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유 명의만을 재단법인을 귀속시키고 소유권은 자식에게 유보시켰다면 결과적으로 재단법인은 뭐가 없어요? 재산이 없는 겁니다. 그런 재단법인은 뭐할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3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4번.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는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이번에 그 문제되고 있는 게그 이름을 까먹었네. 사립초등학교가 그 신입생 모집이 저조하다고 폐교 선고해버렸죠. 그죠? 폐교, 그죠? 폐교 선언을 해버리는데 일단 그것이 뭐가 문제냐면은 학교는 비영리법인이고 만약에 해산하거나 그러려면 주무관청에 뭐가 필요하죠? 허가가 필요해요. 근데 허가 없이 그냥 우리 폐교한다 선언해버린 거 이게 좀 불법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뭐 어떤 그런 뭐 학생 모집이 저조해가지고 학교 운영이 어렵다면 주무관청과 협의를 통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다른 뭐 설립지를 차장해서 뭐 정관을 변경하거나 이런 존속할 수 있을로 유지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학교 법인이 뭐 해버렸어요? 폐교한다 이 선언해버린 건좀 문제가 있죠. 5번 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 결정한다는 지문은 만든 지문이고 좀 이따 볼 겁니다. 자 넘겨보시면 법인의 능력입니다. 일단 34조가 나오는데 법인도 사람입니다. 따라서 법인에게 뭐가 인정이 됩니까?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법인은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이 일치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법인에게는 의사 무능력자라는 제도가 없죠. 법인에게는 또 뭐가 없어요? 제한 능력자라는 제도가 없으니까. 법인에게 권리 능력이 있으면 이크로 무엇도 있는 거죠? 행위 능력도 있는 거고요. 의사 능력 제도나 제한 능력자 제도는 법인에게 당연히 없다는 거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1. 권리 능력에 관한 제한해 가지고 첫째, 성질에 관한 제한해 가지고 밑에 줄 보시면 유증을 받을 수 있고 재산권도 있고요. 성명권도 있고 명예권도 있습니다. 특히 요 성명권과 명예권에 대해서는 왠지 법인에게 없을 것 같으니까 좀 주의하시고요. 교재는 안 적어놨는데 법인에게도 신용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인도 성명권, 명예권, 뭐가 있습니까? 신용권이 있고요. 또 법인은 파산 관제인이나 청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법인은 뭐가 될수 있습니까? 파산 관제인도 될수 있고, 무엇도 될수 있어요? 청산일 수도 될수 있고요. 그거는 뭘 생각해 보시면 쉽냐면, 회계 법인을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다시 말하면, 회계사만 파산 관제인이나 청산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도요? 회계 법인도 파산 관제인이나 청산이 될수 있고요. 또 유언 집행자는 또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로펌, 법무법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그래서 법무법인과 같은 법인도 뭐가 될수 있습니까? 유언 집행자가 될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도 될수 있습니까? 후견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법인이 친권자는 될수 없겠지만 뭐는 될수 있어요? 후견인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법인이 될수 없는 거는 이사는 될 수가 없어요. 법인은 뭐가 될수 없어요? 이사는. 그다음 법인이 감사가 될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판례도 없고 뭐 책에도 없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죠? 사원이죠. 법인도 사원은 될수 있다는 거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원하면 뭐가 떠올려야 되냐면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사원이죠. 그러면 영리법인 회사의 구성원이 사원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주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원총회 하면 뭐가 떠올려야 되죠? 주주총회가 떠올려야 된다는 말씀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법인도 뭐가 될수 있습니까? 주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주식의 20%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삼성물산이라는 법인이 뭐란 얘기죠? 사원 주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죠? 법인은 뭐도 될수 있어요? 사원도 될수 있지만 뭐는요? 이사는 될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법률에 의한 제한은 큰 의미 없고 3번 목적에 의한 제한이거든요. 맨 위에 34조 한번 읽어볼게요. 34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의 권리 능력은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 의무에 대해서 맨 밑에 있는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 직접 적일 필요는 없고 간접적인 것만으로 충분한다. 다시 말하면 목적 범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만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라면 모두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입니다.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판례입니다. 법인의 권리 능력은 법인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 행위라면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용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모든 행위를 포함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을 한다 X,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된다 X,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요.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라면 권리 능력에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행위 능력부터는 좀 쉬었다 갈게요. 그죠? 쉬었다가.